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네, 연휴를 보내고 맞은 또 첫날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내일 계좌와 또 종목들의 체력도 어떻게 하면 또 강한 힘을 보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오늘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세 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또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는 시골에 갔다가 올라와서 기분 전환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예, 오늘 또 주식시장 상승한 만큼 오늘 파트너님 표정도 또 한결 밝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인사드린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요. 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큼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더욱 연구 개발해서 좋은 정보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9시 30분에 또 미국의 8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한 것으로 나오면서 미국 선물 시장은 지금 또 급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내일 우리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주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또 오늘 상담 받아보시고요. 내일장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별도의 동의 없이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바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양식품 여쭤봐 주셨고요. 10만 5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10만 5천 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오늘 보합권이 마무리되면서 10만 9천 500원에 종가 형성이 됐으니까 지금 수익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느 선까지 또 지켜보면 좋을지 궁금해서 문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흐름 저희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삼양식품. 저도 사실은 좀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너무 핫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려서 이제 포트에 편의까지는 못했는데 음식료 종목 중에서 오리온하고 삼양식품 두 종목은 늘상 이제 추이도 항상 지켜보는 관심 대상 종목이면서 최근에 흐름도 괜찮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부분적으로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이 삼양식품이라는 그 이 회사가 불닭볶음면인가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판세를 완전히 그냥 뒤집은 게임 체인저가 된. 네, 외국에서도 인기 많더라고요. 많죠. 예. 우리나라 국내보다도 오히려 해외에서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신라면만
아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게 또 삼양라면이 이제 많이 팔린다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삼양식품이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부실 기업들을 자회사 비슷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또 부실 사업부를 이게 한 1년 전인가요?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회사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회사인데, 자, 일단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예,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지금 이제 오리온이나 삼양식품 같은 그 종목들, 이제 그 업황도 이제 상당히 좋은 편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주춤주춤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으면은, 조금 이제 중장기로 보유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도 매수 가격이 이제 10만 5천 원이면 상당히 저점 매수를 지금 잘 하셨는데 이제 12만 원대를 이제 언뜻 보더라도 그 차트 흐름상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10만 원대 후반 12만 원 가니까 예, 기술적으로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매물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앞으로 흐름도 지금 현재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앞으로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계략적으로 11만 원, 12만 원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급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단타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삼양식품 수급을 보면은 지금 아래쪽 빨간 게 지금 기관이거든요. 예, 기관 수급이 지금 상당히 좋죠. 예,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크게 매도세가 없는 반면에 그냥 관망하는 그런 추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아직까지 차익 매물을 차익 실현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또 단기 과매도권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만 원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종목을 지금 삼양식품 같은 종목을 선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또 우량주로 선호하는 그런 성향의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라고 생각이 돼요. 충분히 빠질 때 아깝게 예,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시황이 안 좋으면 10만 5천은 매수가 다시 찍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 더 밀리더라도 다 12만 원 갔던 거 10만 5천을 팔면은 예, 마음이 좀 쓰리죠. 예,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파는 종목은 아니다. 예, 박스권 하단으로 생각하고 다시 12만 원 전후 전고점 조금 기다리면은 충분히 오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보유, 예, 12만 원 1차 목표가 12만 원 전후로 제시해드리면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도 이 삼양식품 굉장히 눈여겨보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만 원 돌파 나올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또 잘 기다리셨다가 기분 좋은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솔리드요. 네, 솔리드요. 시청자님 혹시 지금 TV 보고 계시다면은 전화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TV와 전화가 저희가 좀 시간차가 있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솔리드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네. 6,536원이고요. 네. 비중은 54%. 예, 솔리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6,536원에 비중이 54%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솔리드 하면은 이제 5G 관련 종목인데 매수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매수했는지는 한 2년 넘었어요. 6년 넘으셨어요? 2년. 네. 네. 2년 넘으셨으면 그래도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는데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번에 네. 7만 원대로 네.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게 좀 물타기 한번 또 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단가를 지금 그때 그때 7,200 얼마였나 그랬었는데 그때 탈락하다가 네. 안 팔았어요. 아, 수익 볼 수 있었는데 그때
못 챙기셨고. 아니 수익은 아니었고. 네. 수익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반 팔고 나다 다시 네. 이제 사면은 수익이었겠죠. 그 저점에서. 아, 근데 네. 그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팔았는데 예, 예. 다시 내려가갖고 그래갖고 예. 또 다시 물타기 해갖고 6,500원대로 내려놨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그래도 한 1.59% 오르면서 5,750원에 거래가 마무리되기는 했거든요. 자, 네, 제가 네. 알고 싶은 거는요. 네. 지금에서 비중이 많기는 많은데, 예. 돈은 여유 돈은 있는데 물타기를 네.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유를 해야 될지 제가 한번 박동기 네.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제일 고민이 여기서도 지금 추가로 좀 매수를 하고 싶은 여유도 이제 그 자금은 있으시고 또 그 네. 오케이 하면은 더 들어가실 생각이 지금 강하시다는 그런 얘기죠. 네, 네. 50% 좀 비중이 많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많죠. 좀 많죠. 그죠?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50%는 그 너무 많아요. 예, 네, 너무 많고, 물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5G는 저도 20%를 지금 편입을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 있는 섹터입니다. 저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은요, 이게 그 50% 비중을 한 종목에 들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라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 종목 말고 네. 5G, 굳이 또 5G 이 종목에서 뭐 꼭 먹고 나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2년 동안 갖고 와갖고. 그렇죠. 이제 장기간을 보유를 하셨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뭐 60%, 70%가 되는데 그냥 이 종목에 거의 사실상 올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좀 적절하지는 않아요. 지금 좋은 종목들 꽤 많아요. 네. 보시면은 반도체도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네. 네. 제가 또 이 시간대에 말씀드리는 또 이제 그 뭐 바이오 섹터도 기술력 있는 좋은 종목들도 그냥 막 널려져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 막 공포심에 갖다 버린 종목들이 5G만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솔리드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거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드릴 수 있는 결론은, 자, 차트를 지금 한번 보면은, 6,500원대 요 자리에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2년 동안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2년을 보유를 하셨으니까, 요 6,500원 선까지 현재 수준에서만, 현재 비중으로만 들고 가세요. 가시고, 요 자리에서 6,500원 정도까지 분명히 오기는 올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요 자리까지 오면은, 이 종목에다가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고, 내가 보유한 기간이 얼만데 자꾸 이거는 버리시고, 요까지 오면은요, 딱 정상적인 그, 제가 그, 매매 패턴이, 20%만 들고 가세요. 20%만. 그러니까, 예, 20%만 들고 가고, 6,500원 본전 오면은, 6,500원 정도, 1차적으로 저도 6,5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는 목표, 1차 목표 가격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주봉 흐름으로 보면은, 물론 큰 흐름으로 보면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뭐 6,500원 훨씬 더 갈 수 있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그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6,500원까지만 보유하고 6,500원 오면은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예, 줄여놓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 분산을 해서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 그럼 30%는 6,500원 빼서 팔고 네, 네. 다른 종목 좋은 종목들 많아요. 기간이 예. 오래 걸릴 것 같아도. 글쎄요. 지금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 지금 여기 잠깐만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 120일선 돌파 나오면은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워낙 이것도 장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2년 기다렸는데 한두 달 정도 못 기다릴까요? 예. 그 기간 안에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 5G가 어쨌든 더 들어가지는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솔리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기관이 8거래일 연속해서 순 매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비중이 50% 넘게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에서 20% 비중까지 덜어내고 포트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 또 로봇 네. 관련주에서 또 손꼽히는 네. 이 종목이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500원에 네. 35% 정도 돼요. 예, 휴림 로봇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네. 35%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아, 4,50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2,745원까지 떨어져 있어서 아, 조금 네. 답답하시겠어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을까?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로봇 좀, 관련해서 네. 뭐 이슈가 있을 때 들썩들썩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네. 보니까 2,745원 선까지 떨어진 줄 몰랐네요.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제가 바로 박동희 네. 파트너님께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지금 휴림 로봇을 지금 들어가셨는데 너무 고점에 들어가셨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만약에 지금 가격에 제가 팝시다라고 하면은 파실 수 있으신가요? 손이 나갈 것 같으세요? 전문가님이 팔아야죠. 참, 제가 이제 앞 방송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로봇 섹터는 긍정적이에요. 로봇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이 휴림 로봇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워낙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요 종목은 많이 빠졌지만 또 이렇게 그 뭐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 종목을 들고 지금 반등을 기다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글쎄요. 저는 한 3,000원대 초중반만 돼도 그냥 지금 바로 매도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한번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로봇 섹터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오늘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실제로 기술력이 있고 자신이 가진 기술을 대기업체 자체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을 한다든지 또 대기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스타 이렇게 몇 개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 상위 서너 개 종목 말고는 사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글쎄요, 제가 이 종목은 지금 상세하게 뒤져보지를 않았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천원, 원래는 동전주였어요. 예, 네. 그러다가, 예, 지금 천원 이하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이미 이제, 이렇게 지금 주요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상되는 향후의 흐름이 이 흐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로봇주들 지금 움직임이 좋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 종목들은 신고가를 내고 가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아마 이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같은 테마 내에서도 제일 못 간 종목, 제일 싼 종목 이런 매매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사실 물리더라도 같은 섹터 내에서 가장 고가주,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렇다고 해서 막 천정부지로 막 5배, 10배 오른 종목 사라는 게 절대로 아니라 섹터 내에서 그런 대장주를 잡는 눈과 습관을 길러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일 후발주예요. 먼저 간 종목도 조금만 흔들리면 이거는 그냥 전저점 또 깨고 내려가요. 조금 오르다가 많이 빠지고, 조금 오르다가 많이 빠지고, 하루 오르고 이틀 빠지고, 하루 오르고 이틀 빠지고,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건 요 종목은 부분적으로는 반등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좀 분할해서 매도를 하세요. 이것 들고 지금 기다려가지고는 성산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되든지, 3,000원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일단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희망은 일단 버리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출발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 네, 이 다른 강한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 부산 여쭤봐 주셨고요. 5,42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라고 하시네요. 네, 오늘 일본이 또 관광 비자 면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여행과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이 번진 모습인데요. 예, 하지만 또 그간 이어졌었던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항공사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부산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면서 3,26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5,000원 선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손실권에 계셔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에 대한 대응 전략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네, 손실이 뭐 손실 구간이지만 네. 손실도 지금 제법 조금 컸죠. 네. 네, 이 종목도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진에어라든지 이제 적강공사도 진에어 같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뭐 최근 들어서 조금 모멘텀을 지금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지금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다가도 힘을 제대로 받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같은 예를 들자면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또 저가항공사 중에서 진에어라든지 또 뭐 크게는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꼭 제가 뭐 반드시 뭐 대형주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쪽 중에서도 어떤 적절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그러니까 뭐 진에어도 물론 적자투성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심한 이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주가 흐름이 탄력을 받기가 어렵고 이제 탄력 정도가 아니라 추세 전환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차트 흐름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뭐 최근에 하나투어라든지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혀 움직이지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다 선발주, 주도주들이 다 올라오고 나면은 후반에 상승 말기에 잠깐 올랐다가 금방 다시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붙들고 아시아나 올라가는데 이건 왜 안 올라가? 하나투어 올라가는데 항공주, 뭐 여행주 다 좋다는데 얘는 안 올라가?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부분적으로 단기 낙폭 과대해서 어느 정도 또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어느 정도 반등 시 비중을 줄여 나가고 아니면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량 일단 반등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여러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많이 또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거시적 경제 흐름부터 또 종목 진단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들 그때그때 여쭤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박동기 파트너님과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들리실까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엔지캠 생명과학. 엔지캠 생명과학. 매수가는 예. 얼마실까요? 53,221원. 53,221원이요? 7만 얼마, 5천원인가 샀는데 예. 물타기하고 그렇게 낮췄어요. 그러네요. 매수가 보니까 추가 매수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은 얼마나 예. 되실까요? 30%요. 30% 되시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53,221원. 어떤 부분 가장 고민되세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요. 예, 박동기 선생님이 토마토에서 그 설명해가지고 제가 이걸 샀거든요. 네, 많이 좀 후기 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빠르게 저희 박동기 파트너님께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토마토에서 네. 그때 괜찮다 해서 7만 5천 원에 사갖고 이렇게 물타기하고 5만 3,220 이런까지 내려갔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 많으셨죠? 예. 예. 저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보면은, 물론 제가 이제 회사 그 내용을 뭐 잘못 파악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어찌 보면은 좀 저 역시도 좀 배신감을 느낄 만큼 심하게 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일단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요 종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일단 드리자면은, 자, 현재, 이제 이미 이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네. 자,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하고 그대로 관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엔지캠도 물론 이제 이번에 지금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이제 많이 빠졌고, 이제 무상증자, 이제 추가 상장 주식이 또 21일인가요? 예, 지금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콧대를 아마 이제 저점으로 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아마 이제 반등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상 중간에 이제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또 뭐죠? 저기 그 코로나 백신 CMO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략적인 미스도 있었지만, 반드시 이 회사가 아직까지 실패로 끝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종목이 조금 더 빠지긴 했으나 코스닥에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우량주 중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종목의 문제로, 물론 전략적인 미스로 더 많이 빠진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 단지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역시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간에 얼마까지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이런 거를 단정 짓기는 어렵고,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저점이에요. 본격적으로 터닝이 안 됐다.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조정받은 바이오 섹터의 사이클이 제가 볼 때는 연말 또는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초에는 터닝이 된다. 왜냐하면은 2년 이상 지속되는 조정 사이클은 없습니다. 연말 되면은 확실하게 지금 2년 동안의 조정 사이클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예, 단기간에 올랐다, 또 단기간에 부분적으로 빠진다, 저점은 나왔으리라고 보여지니까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어차피 바이오 쪽은 조금 긴 호흡으로 긴 상승 사이클,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클 한번 나오면은 또 얼마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관망하시고, 지금 당장에 한두 달 내에 어떤 조급함을 버리시고 일단 보유하고 관망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이게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이고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은 당장에 조급함 버리시고 일단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내년 초 정도까지는 일단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식은 심리전이다라는 말이 있죠. 조금은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ST팜이요. 네, ST팜 또 제약회사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매수가 비중이 며칠 됐는데요. 네. 99,800원에 거기서 맞고 떨어지고서 영 못 가. 오늘 같은 날도 조금
돌리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밑으로 밀려서 네. 걱정이 돼서 아. 좀 영 못 가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한 지는 며칠 네. 안 되셨고 이제 매수가는 99,800원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비중은 네. 얼마나 싣고 계세요? 네? 비중이요? 20%요. 20%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아, 그래도 비중 그렇게 많이 담으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 출발은 빨간불 켜면서 했는데 좀 반락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에스트팜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바로 박경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인기 네, 인사 좀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SD팜을 예, 99,000원대에 들어가셨는데 비중도 지금 20% 정도고 네. 원래 조금 단기 매매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조금 중장기로? 네, 좀 빨리 나와야 되는 돈이라서. 아, 빨리라 네. 그러면 어느 정도요? 한 달? 뭐 두 달? 한 달 그렇게는 좀 길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한 쓸 때가 있어가지고. 한 달 내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되네요. 그러면서 그러시면. 네, 저도 그냥 단기로 짧게 들어갔는데 그냥 못 가고 그 부딪히고 그러네요. 원래 주식 시장에서 급한 네네. 돈하고 겁먹은 돈으로는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예, 아시죠, 그죠? 해보신 오래. 네. 근데 원래 바닥이라 그냥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바닥이 또 아니네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지수 이제 급등 나오는데 빠지니까 조금 예, 뭐 기분이 예, 안 좋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종목은 제가 그 요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회사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회사 내용을 전부 다 또 다시 이제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네네.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업체 중에서 저보고 다섯 종목만 꼽아서 사보라라고 하면은 저 SD팜이 다섯 종목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예. 특히나 뭐 급한 돈은 모르겠지만 뭐 겁먹은 돈 이런 건 모르겠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수익을 충분히 낼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이 급하죠, 그죠? 예, 그, 또 주식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 종목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예, 지금 자리에서, 예,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박스권을 계속 지금 그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르지 못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반도체도 많이 오른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반도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다 몰리죠. 또 이제 야. 다른 섹터도 지금 뭐 정권이나 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막 7%까지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덜 빠진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횡보 조정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나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mRNA 관련되는 기술력이나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지금 자리는 박스권 하단으로 적극 매수 구간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올려주는 것은 바이오 섹터의 시황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나야 되는 거고 먼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나서 이제 주도주로 올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뭐 10만 원대가 기술적으로 단기 저항선 21선이고 단기 저항선인데 10만 원 넘어서게 되면은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12만 원으로 잡고 가면 돼요. 예. 이제 시기적인 문제가 이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예, 섹터 전체적인 움직임이 살아나느냐. 저는 항상 요 종목만 샀다라고 해서 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지금 보고 하기 때문에 SD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이면은 금방 뭐 10만 원, 11만 원은 금방 올라오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자.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시면 매수가 정도 그냥 매도를 매수가 하고 싶거든요. 시간이 아니죠. 좀 걸리겠죠? 요거는 지금 그 1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뭐 금방 올라오고요. 한 10만 5천 원에서 10만 1천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워낙 급하시고 그러면 손실을 봐서 안 되는 그런 흐름이라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목표가 일단 잡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파트너님이 보시기에 또 이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큰 걱정 없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TYM 302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예, 농기계 업종인데 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를 연속해서 또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TYM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이 종목도 아마 지난번에 한번 그 상담을 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살짝 지금 나는데 농기계 네. 관련주로서 들고 있어봐야 크게 실익이 없겠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 맞들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농기계 관련되는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틈새 시장을 형성하면서 잠깐 움직였다가 주도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네. 주도적으로 가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이 이슈가 처음 생겼을 때 우크라이나 곡물 뭐 러시아에서 곡물 수출을 막는다는 뉴스가 처음으로 터졌을 때 그럴 때 한 이틀, 3일 정도 오른다든지 이제 그럴 때를 놓고 보는 거지 이 농기계 관련주를 지금 들고 있는 자리는 아니죠. 대동 한번 볼까요? 저도 지금 차트를 이런 종목들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검색 천재 시스템에 뜨지도 않고 차트를 한번 보죠. 이런 종목들도 농기계 관련주로 한참 뭐 움직일 때는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벌써 지금 제자리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TYM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면 매도거든요. 특히나 이런 소형주나 이렇게 또 테마주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자리 종목은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제 시세는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 흐름이에요. 저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서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예상을 이렇게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예, 이 흐름이 아마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계속 지금 들고 있어봐야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습니다. 이게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3,020원이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이런 종목들은 계속 들고 있으면은 이 반등 기다리면은 힘만 빠지고 예, 이게 생각보다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죠. 그래서 매매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다. 종목 보는 거 차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공부도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항상 제가 지금 이제 노란톡방에서 지금 이제 주도주 종목들을 항상 제가 검색 전제 시스템에 잡히는 것을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장중에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려요.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2,400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계좌에 넣어 놔놓으면 안 돼요. 빠지더라도 물리더라도 차라리 뭐 2차전지 가서 물린다든지 바이오 지금 저기 박 대표 뭐 사라 그래서 샀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바닥에서 샀다고 샀는데 한 단계 더 빠진다든지 그런 흐름이 설령 나오더라도 거기 가서 해야지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이미 테마의 생명이 끝난 또 중간에 뭐가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뭐가 또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감안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매매 습관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무려 그 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매매 습관 그리고 계속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계속 고가 우량주 또 이런 차트나 이런 데서는 사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IM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탈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근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TV 볼륨 소리가 울려서 들려서요. 저희 볼륨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매수 가나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69,900원에 20%. 네. 20%.
69,900원에 비중 20%시고요. 아, 현대제철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이게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때 당시 12만 원이었는데 이 물타기를 옛날에 해가지고 69,900원을 맞춰놨는데 예. 얼마 전에 또 서울경제에 네. 앵무한테 물어보니까 몇 달 전에 물어보니까 2만 원까지 간다면서 그때 물타기를 왕창 하래서 네. 2만 원이 올 때까지 지금 내 기다리도 내리지 기미는 없고 엊그제 3만 2천 원까지 갈 때 내가 아 차라리 이때 물타기를 해버릴까 하다가 네. 했는데 오늘 보니까 3만 6천 6백까지 올라버리는 거래.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이 연말까지는 얼마까지 오를지 네. 아, 네. 굉장히 또 긴 시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네, 너무 답답하시죠. 네, 맞습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저희 박동기 파트너님은 또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명료하게 상담 도와주시는 파트너님이니까요. 제가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6년을 지금 들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10년을 넘 아, 10년이라 그러셨나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우리 그 시청자님 관심 사항은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래, 내가 추가 매수를 해가 단가를 좀 더 이것도 단가를 낮춘 거거든요. 원래는 네네. 10년 전에 12만 원 이걸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타기가 무슨... 이거 맞춰놓은 게 이랬는데. 네. 근데 뭐 계속 내리니까 한 몇 달 전에 내가 또 문의를 한번 했더만 2만 원대로 내리니까 그때 왕창 물타기를 하려서 네, 2만 원대가 언제 오는지 내 기다리도 내릴 생각 안 했어. 전번에 3만 2천 원 왔을 때 아 그냥 물타기 할까 이러다가 네. 벼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 또 올라가고 3만 6천 6백 원. 네, 오늘 아니 지금 오늘 급등 나온 것은 예, 예. 그 이제 포스코가 이번에 뭐 그 가동이 중단되고 뭐 약간 요런 예. 예. 그러니까 예. 일시적인 이슈로 예, 예. 오르는 거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고요. 예.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몇 퍼센트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싶 할 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세요? 아 추가 매수를 2만 원은 언제 올지 나는 그 아니 가격이 이야기... 아니라 몇 퍼센트 비중? 비중은 지금 예 20% 갖고 지금 있거든요. 20%인데 추가로 한다 그러면은 한 10% 20% 어느 정도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야 좀 내려갖고 적정 가격이 되면은 제가 더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다 할 수 있어요. 일단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지금 그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은 예 지금 비중 20%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해요. 예, 적절하니까. 현대제철이 이게 그 철강이 물론 나쁘지 않지만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좋지만 또 자동차주도 있고 뭐 전기차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IT는 IT주는 많이 빠져 있고 오히려 그 여력이 되시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거 지금 저점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 하이닉스는 팔았고 삼성전자도 맨날 예. 살라고 이렇게 뻗는데 계속 내리서 예. 뭐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다 이래서 뭐 지금 그거 다른 거 살 남들 안 좋다 그럴 때 그냥 사는 게 좋아요. 지금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제가 15 종목을 갖고 있어요. 다른 네네. 것도 다 50% 이상 다 내려가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라도 빨리 한 개라도 어떻게 하고 하나씩 들을 네, 해나갈 것일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조금 힘내시고요. 자 어쨌든 예. 현대제철만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현대제철은 예. 여기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여력이 되면은 아. 다른 종목으로 하시고 이게 예.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는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현대제철에다가 굳이 이걸 비중을 20%도 제가 볼 때는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게 69,900원이 올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69,00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일봉상으로는 69,000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주봉 흐름으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7만 원 선인데 지금 36,000원이죠. 이게 거의 90%에서 100% 가까이 올라야 되거든요. 따블라야 되거든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향후 1년 안에는 어렵다라고 무조건 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머릿속에 7만 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본전을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5만 원까지를 목표 가격으로 1차 목표 가격으로 잡고 5만 원 오면은 절반을 드러낼까 아니면은 전체를 드러낼까 전체를 팔까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5만 원이에요. 지금 7만 원은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아, 5만 원을 목표가로 정하죠. 5만 원도 올라오기가 시간 꽤 걸릴 거예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 그럼. 예. 아, 그러면 이 연말까지는 5만 원까지는 오르겠네요. 연말까지도 지금 시황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주도주가 아니라 그래서 전기차 같으면은 그렇게 제가 그렇죠. 한번 연말을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오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태수 2방원을 주로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지금 이미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5만 원 목표가로 잡고 어차피 지금 뭐 10년 가까이 기다리셨다니까 내년 초반까지 기다린다 생각하고 5만 원 목표로 잡고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는 보유를 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종목 쪽으로 그 추가 매수를 하든가 신규 매수를 하든가 다른 섹터로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폐배터리 쪽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폐배터리는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은 제가 성인 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은 들고 가도 되는데 예. 예, 신규 매수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남들 다 좋다 그럴 때 그때 뒤늦게 들어가면은 물론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분명히 있긴 한데 부담스러워요. 빠지면은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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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아,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한다는 긴 세월 동안 한 종목에 믿음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아, 오늘 이 현대제철은 5만 원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 보내주셨고요. 7,2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오르비텍에 대한 대응 전략 박동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원전 관련주는 안 삽니다. 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부담스러워요. 네, 너무 많이 오르죠? 많이 오르고 예. 너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면서 소위 말하는 좀 때도 많이 타고 네. 예, 나올 만큼 재료로도서도 좀 많이 나왔고 예. 또 주도주 한전 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이미 이제 상승해서 예, 좀 부분적으로 반등을 주는 거지 신고가를 내고 갈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도주 종목들 움직임을 볼 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이제 오르비텍 같은 이렇게 뭐 후발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막 급하게 정책 모멘텀이나 이런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뭐 쉽게 저는 사자 소리를 못 하는데 또 팔자 소리도 뭐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원전 관련주 쪽이에요. 그래서 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부분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인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박스권 흐름 뭐 6천원, 8천원 박스권 흐름인데 조금 부분적으로 반등이 들어오면은 좀 기대를 크게 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박스권 상단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너무 급하게 또 막 빠지는 데도 되고 추격해서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종목은 일단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는 7,500원 또는 8,000원 선,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는 선 오면은 일단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비텍에 대해서도 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내일 오전 8시 50분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고 계실까요? 네, 내일 8시 50분부터 장 끝날 때 3시 반까지 유튜브하고 또 그 서울경제TV 리드온하고 동시에 이제 장중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 천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처음 보는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고 직접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의 주도 섹터 항상 강조하는 차트 우량주, 수급 호전주 종목들을 제가 제 설명과 함께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 되시면은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에 개장한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는 3%대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챙겨보시면서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또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